무기네. 아, 코트는 어떻게 된 사람 새끼세요? 정녕 휴먼 새끼신가요? 반갑습니다 일단. 예. 아, 미안합니다. 일단 남북 정상회담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원래 조금이라도 뛰어올 텐데 예, 느릿느릿하게 걸어온 거 봤을 때는 지금 최대한 빨리 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패킹 때시네. 아, 저기 예. 세운 거예요? 저 주차장에? 저쪽? 예, 저기다 세워놓고. 2주차장 가시다가 이렇게 또 멀리서 예. 걸어오셨구나. 아. 아니, 1주차장, 2주차장이 이제 랩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예. 엄청 힘든 척 하시는데 걸어온 거 다 봤어요. 해객되시는데? 갑자기 엄청 해객되시네. 아니, 언제부터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되셨나요? 가볍게 뭐 30, 40분 기다렸는데 뭐 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제가 정말 이런 일이 보통 없는데. 아 그렇죠.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일이 예. 없다고 들었는데 일단 여기 한강 반판강은 처음 오시나요 혹시? 저 그죠. 여기는 지금 거의 완전 처음 오는 데인데 이렇게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일단 제가 그럼 일단 소소하게 네. 걸으면서 힐링 좀 네. 시켜드릴게요. 왜냐하면 코트 씨 같은 경우 네네네. 힐링이 아닌 운동을 시켜야 됐어요. 네네네. 아, 저 운동 시켜주려고 오늘 부르신 건가요? 조금 네. 뭔가 힐링 시켜주고 운동. 네. 팬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아니, 근데 바깥 좀. 아니 이게 확실히 네네네. 최근에 약간 좀 노선을 달리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아 네네네. 원래 이렇게 배그 아침에 오전에 배그하고 네. 먹방하시고. 또 이렇게 오, 또 역행분이랑 같이 이렇게 또 먹방하시고 네네네.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막 보라 컨텐츠를 되게 자주 하는 이유가 배그의, 배그에 배그의 어떤 그 쇠퇴가 예예. 느껴지는 부분인데 맞는데 네. 오 진짜 처음... 많이 뽑아 먹었잖아요 그죠? 많이 뽑아 이제 육수마저 안 나와가지고 뼈가루가 남았어요 뼈가루만 뼈가루만 혹시 지금 밥은 드시고 오셨나요, 참? 네네, 밥 먹었습니다. 밥 드셨어요, 이 와중에? 예. 밥 먹고 왔죠. 밥 먹고 아까. 드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아니요, 아니요. 자, 진짜 2시에 네. 딱 이제 출발했는데, 네. 매니저가 네. 한 시간이면 갑니다. 아, 한 시간이면 가요. 랄프님이.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니저분이 또. 예. 랄프인가요? 랄프인가요? 뭐, 다른 게. 오늘 건가요? 방송 끝나고 아마 엄청나게 털릴 거예요. 아. 예, 이제 오면서 5만 네. 쌍욕을 했거든요. 아. 웬만하면 이렇게 안 갈고 있는데. 그렇죠. 코트님은 전혀 늦을 생각이 없고 잘못이 그쵸, 없는데 그쵸, 그쵸. 랄프님이 또 이렇게 예. 시간 미스라. 사람 새끼신가요, 저기? 아,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합니다. 아, 그게 아니라. 네. 여기 딱 보세요. 이런 데 보면 얼마나 딱 좋으니까. 예. 제가 또 자리도 맡아놨거든요. 평소에 한강 자주 오시나 보네. 이런 거 잘 알고 있는 거 그런 거 보니까. 한강 지금 두 번째인데. 예. 또 코트님 오랜만에 바깥에 오늘 날씨도 좋잖아요. 진짜. 날씨 뭐 이렇게 막 덥지도 않고. 네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도로를 걷죠? 예. 여기 걸었다가. 다른 분들이 코트님 너무 월크릿인데 다 알아보고 무슨 방송하니까. 소리세요? 네. 무슨 소리세요? 배는 안 고프세요? 그럼 진짜로? 네 뭐 지금 스트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니 뭐 식사하셨어요? 저요? 예. 식사는 안 했는데. 아 그럼 같이 밥 먹죠. 또 먹어요? 아 저는 먹는 거는 예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계속 들어가니까. 예. 일단 저희가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데 채팅창을 네. 조금씩 켜서 볼게요. 도방식이라. 근데 왜 이렇게 네네. 몇 걸음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헥헥돼서 원래 이러신가요? 원래 마스크를 좀 끼고 오다 보니까 아, 그랬는데 네네네. 와 근데 진짜 한강 사람 정말 많구나. 네 이게 근데 없는 거라 지금 계신 주말이고. 분들이 좀 아 오늘 주말이군요. 평일이었으면 좀 일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많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뻔했었는데 주말에 이렇게 또 주말에 나와가지고 힐링하고 예. 피크닉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만 불렀습니까 오늘? 당신만 불렀는데요 진짜? 아 그래요? 예예 예. 아... 왜냐면 예전부터 진짜 한번 뵈고 싶어가지고 아 저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코트님 예. 이렇게 족대지신데 이렇게 한강공원이라도 좀 산책과 아니 그리고 시켜드리자. 전에 봉준이 컨텐츠 나왔었는데 네네네. 그때 저 깨박씨한테 한 방 먹었잖아요. 예. 네, 뭐 했나요? 언제 되돌려주나 하고, 나 진짜. 예. 네네. 아. 그 전에, 깨박씨 그 전에 그 짤 중에, 돌아다닌 짤 중에. 네. 그거 있어요. 그 뭐야. 클럽에서 이렇게. 네네. 예. 아. 되게 아싸가 인싸들 사이에서. 네. 바라가는 그런 문화이더라. 그래서. 아. 그걸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네. 테이블에도 못 올라가시잖아요. 네. 이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입이 그냥, 예. 네. 한마디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 클럽은 가본 적은 있으세요? 근데 진짜로?
저는 고등학교 진짜 요즘 다니는 그런 클럽이 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나이트클럽이랑. 예. 예, 나이트클럽 하니까 너무 사람이 좀 저기해 보이네. 나이 들어 보이고 좀 그런데. 예, 저는 나이트클럽은 가봤었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갔다고요? 거기요? 예, 고등학교 때. 전주에 있었는데 한번 가봤었죠. 고등학교 때도 혹시 이몸뚱아리로 가셨나요? 아니면 좀 더 날씬했을 때, 리즈 시절 때 가신 건지 그건 또 다르니까. 아니 본인은 몸뚱아리가 그렇게 아니, 뭐 저는 몸뚱아리 아닌데. 저도 저지만 네네네. 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때는 이렇게까지 찌진 않았었죠. 아 근데 저 지금 또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7kg에서 무려 7kg 감량해서 120kg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야. 예. 120kg 됐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셨네. 7kg 뭐 어떻게 빼신 비결이 있으세요? 이사하면서 최근에 네네. 이렇게 좀 걸어다니고 또 이렇게 평소 워낙 안 걸어다니니까 내가 또 아, 이 자리인가요? 네 자리 잘 자리가? 잡았죠 저희 명수로, 자리 좋네요. 네, 근데 이거는 계집 아닌가요? 죄송한데 이거는 텐트인데 예. 이게 아마 저한테 말라뮤트 이게 대형견 한 마리 정도 들어가서 있을 정도인데 아마 예. 아, 저희가 뭐 여기 들어갈 리는 없으니까 네네 예. 뭐 자리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자리를 예 저희가 봤을 때 네네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이렇게 같이 앉아서 아 이렇게 여기서 네. 아 좋습니다. 같이 앉아서 뭔가 네 너무 좀 더 걷고 싶었는데 사실 너무 헥헥대셔가지고 이게 아니, 더 걸어도 돼요. 돌아가실까 봐 못 걷겠어요. 괜히 방송 사고 날까 봐. 저 제 몸뚱아리가 아우 오, 이게 조금 예 의자에서 뿌지직 소리가 나네. 오. 예. 마실 거라도 있나요, 근데? 일단? 물 같은 거 있나요? 아까 그거? 아, 사야 돼요? 이건 아까 있네, 여기. 예. 물 드세요, 물. 물 아, 드시고. 매니저 분이 일을 잘하시네. 매니저 분이시죠? 아, 예. 아, 아 저기 매니저 분. 아, 저분이. 아, 이거 오늘부터 모르는 사람이고요. 아, 모르는 사람이요? 예, 아, 정말. 나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니, 사실 처음 보는데. 네네. 이렇게 늦으면은 사실 뭐라고 생각을 할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복귀 초에는 좀 이게 방송 예전에 좀 오래 했었고 약간 예. 좀 그런 느낌인데 이제 속으로 예. 아, 이 새끼 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렇게 늦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까봐. 제가 이 시청자분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열 번 나가면 열 번 다 늦으신다고. 이게 누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아, 저번에 공방 때 한번 늦었었죠. 그 예, 새해 방송 때 한번 이제 아, 예, 사고 날 뻔했는데 아, 그때도 그래도, 그때 예. 이중 추돌이나 그런 것도 사고 나가지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나가는 날만 이렇게 앞에서 막 사고 나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 혼란이시네. 아주 그 사고 현장에 다 있으시구나. 아 그리고 어제 저 보니까 아 진짜 저녁에도 방송하시던데요? 저녁에 네. 했죠. 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네네 뭐 어떤 뭐 자극이 있었나요? 영향이 있었나요? 최근에 이렇게 좀 약간 동향을 좀 달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냥 배그 망해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아 근데 배그가 뭐 나온 지 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드디어 망했어요. 드디어 원래는 그 끝물이었다가 이제 똥물이 됐습니다. 이제 망해가지고 아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명실상부 배그는 진짜로 이 저 미션 네. 예. 풍받기 가장 좋은 게임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배그도 해보셨죠? 그쵸? 예, 했었죠. 예, 그때 많이 했죠. 빨아지키셨네? 저는 배그를 할 때 그냥 게이머로서 그냥 그렇게 한 거지. 진짜 방송으로 미션 받고 하면은, 와, 저는 그, 보통 BJ들이 어떤, 이제 배그 BJ들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시청자들이 저격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진짜 한두 번 당하면, 아이, 하지 마. 뭐, 버리인가? 네. 예. 그, 한두 번 저격 당하면은 그냥, 아, 하지 마, 야, 하지 마. 근데 세 번, 네 번부터는 부모욕이 나가더라고요. 아. 아니, 진짜로 정말 찢어 죽이고 싶고, 아니, 할 짓이 그렇게 없는지. 아.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네. 마지막으로 배그했던 날 계속 저격을 하더라고요. 네. 아니, 저 같은 경우야, 시청자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네. 새벽에 그냥 시청자분들이랑 꽁냥거리면서. 소통하면서 할라 소통하면서 그냥 배그 좀 하면서 할 게 없어서 진짜 사실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저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 그래가지고, 말이 예, 예. 소통이고 네. 사실 미션 같은 거 없어가지고 미션이나 조금 빨아보려다가 예? 맞죠 예, 예, 예. 아 이것도 맞는데 1등 미션 같은 거 걸리고 그래도 아, 한 네. 2만 개 막 3만 개 막 걸어요 애들이 안 할 못 안 될 걸 아니까 예, 예. 와 근데 저격하는 거 진짜 참기 힘들 텐데 욕 안 나와요? 욕이요? 예 욕은 오늘 나왔어요. 보통은 늦었을 때 지금 속으로도 욕하고 있고 개새끼 이거
뭐 하는 아, 새끼인가? 이 새끼 아직도 지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니, 맞죠, 맞죠? 아니, 이 새끼 뭐. 예. 예, 아. 그거보다는. 네네. 제가 또 코트님이 예전에 네. 또 이런 게 많잖아요, 사실. 네네. 7인 2닭 하셨는데 오늘 저희가 2인 1물이거든요? 같이 먹어야 돼, 그래요. 아니, 7인 2닭은 더 이상 변명하지 말아야겠죠? 예. 7인 2닭도 2닭이네. 2인은 네. 이제 물 녹을 때, 얼음 녹을 때 저희가 또 마실 수 있거든요? 이게 생명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이게 생명수고. 오늘 이렇게, 예. 예. 근데 사실 저는 푸대접 받아도 돼요. 워낙 BJ분들한테 이렇게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한 적이 없어, 베푼 적이 없어서, 이 물로도, 예, 좋죠. 예. 뭐, 이따 뭐, 먹긴 먹겠죠, 그래도. 여기까지 이따가 왔는데. 제 주먹을 먹여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싸움 잘하세요? 저는 한 닭갈이 했죠. 제가 봤을 때, 우리 그 깨박 씨 같은 경우는 주먹으로 따지면은, 세아랑 용호상박일 것 같아요. 세아님? 네. 아, 세아. 세아가 또 실전 저기 압축 근육이거든요. 실학근. 보니까 지금 깨박 씨도 지금 보니까 송곳펀치예요. 맞으면은 뚫릴 것 같아요. 저 근데 죄송한데 저는 펀치라도 날릴 수 있잖아. 코트님 예, 예. 같은 경우 펀치하다 핵 떼가지고. 아 저는 느리죠. 이거 팔걸이마저 못 누르죠. 예, 저는 느리죠. 저는 이게 좀 잡는 기술, 그라운드 기술이 좀 있기 때문에. 아, 예. 오, 그라운드. 실제로 배운 적 없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맞아. 네네. 성지고 나오셨잖아. 그 성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성지고 나왔습니다. 최고 또 그 학교가 이게 악명 높아진 이유가 이승철 씨가 갑자기 무슨 송포윤이 뭐니 해가지고 네. 갑자기 학생들 이제 좀 약간 그런 드라마틱한 어떤 연출을 위해서 네.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조금 이제 불량한 학생들 음악으로 끌어내서 이렇게 좀 약간 양지로 가게끔. 아 프레임이었어요 그러면? 대? 저 진짜 우리나라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송포윤 나왔을 때 무슨 뭐 버스 좌석을 그냥 앉아야 되는데 그냥 그 위에 이렇게 일자로 누워버리고 뭐 담배 피워. 아, 연출이구나 그럼. 그죠 그죠. 아무래도 좀 과하더라고. 후배들이 좀 많이 좀 과해졌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네네. 봤을 때도 느낀 게 왜냐면 그렇게 만약에 진짜 질이 안 좋은 그렇게 고등학교면은 사실 코트님이 이렇게 졸업을 하실 수 없었을 텐데 그 학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없으시네. 적응 못해서 오는 친구들 아. 그리고 아니면 학교에서 사고치고 온 친구들 아. 저는 좀 전자에 속하죠. 아. 제가 학교를 세 번이나 옮겨 다녔거든요. 아 이사 많이 가셨네. 예, 예, 예. 제가 원래 그 예고로 나왔어요. 네. 예고에서 그 성악을 전공을 했었고 원래는 굉장히 좀 이렇게 클래식 음악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예. 클래식. 근데 코트님 요새 목이 안 좋아서 노래 못 하신다는데? 아, 그죠. 이제 좀 아무래도 성대결절이 걸려가지고. 아, 지금, 그럼. 예. 노래를. 괜찮아야지? 아, 지금 뭐 노래 부르는 데는 조금 약간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말하는 거는 괜찮아요. 네네네. 미션한 노래한곡에 청계 들어오면 뭐 불러주시지 않아요? 그래도? 뭐. 청계 들어오면은 그냥 네. 하죠. 무슨 저기가 있어도. 그리고 사실 이렇게 목소리가 좀 가고 이런 거는 이제 좀 네. BJ들한테 영광의 상처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흉터. 지금 보면 이제 완전 그. 이제 잘 나가는 이제 BJ들, 이제 좀 높은, 우리 깨박 씨보다 좀 한참 높은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목소리가 그쵸. 다들 갔어요. 약간 개장수 목소리. 아, 예, 약간. 새소리도 예, 많이 나고. 새소리 나고 좀 그러죠. 예. 마이크가 안 좋다는데, 아, 코트님 마이크가 안 좋다는데. 이게 좀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런 건지 여러분들. 네네. 그러게요. 맞아요. 그 김성태 씨도 좀 목소리가 좀 갔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많이, 저도 그렇고. 네네. 방송하다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많이 나오네. 일단 뭐 코트님 오신다 해서 그래도 네네. 제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좀 네. 사전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사실. 사전 조사. 예예예. 예. 네네. 별거 아니고 왜냐면 저도 처음 뵙기 때문에 한번 물어나 볼게요. 예? 네. 뭐 코트님 같은 경우에 마이크가. 네, 일단 마이크 세팅부터 할게요. 네. 저희가 이게 조금 앉아서 토크를 좀 하니까 제가 잠깐 수신기를 좀 위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가 뱃살에 좋고. 걸리면은 예, 수신을 좀 이렇게 차단할 수가 있어요. 아. 예. 이거 고야 거 쓰시네. 마이크 따로 있으시구나. 네네네. 제가 준비 많이 했네. 준비한 것보다는 그래도 진짜 힐링캠프 느낌 나요. 네. 코트님 네. 오는데 네네. 대충 째울 수는 없으니까 뭐 코트님 같은 경우 뭐 네. 지각하시고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나. 네네네. 예, 예. 아 정말 죄송합니다. 네네. 자 다시 한번 죄송해드리고. 아니에요. 자 일단 인터넷 방송하기 전에 제가 네. 시작하기 전 JYP 연습생이라 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공채 1기 연습생이었고 그 당시에 공채 1기요? 공채 1기가 있었어요. 이게 공채 1기부터 쭉 갔었는데 네네. 걸출한 이제 그 뭐 아이돌 가수들이나 이런 저 많은 가수들이 이렇게 JYP 오디션을 봤었고 예, 예. 또 거기 사실
사실 또 박제가 돼버려요. 오. 굳이 JYP를 나오지 않더라도 박제가 돼가지고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이제 딘 같은 경우나 뭐 아이유 같은 경우나 이렇게 예전에 JYP 오디션 봤던 약간 그 가수들의 등용문 같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네. 제가 이제 그 1기 때 나왔죠. 그 당시에 이제 그 구하라, 고 구하라랑 그리고 장우영, 오. 그리고 윤두준 뭐 이렇게 있었죠. 아 같이 공채? 예, 공채 1기. 그 당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뭐 동대문 가가지고 뭐 아, 진짜요? 무대 의상 쇼핑 같이 하고 그러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분들은 근데... 그렇게 잘 되셨는데 왜 당신? 어쩌다 아예예 아니 근데 그 친구들도 네네네. 아프리카 다시 아프리카 올 거예요. 아 아프리카 꼬꾸라지면 아 예. 연예인들이 좀 약간 자신의 이제 위치가 좀 낮아지거나 그러면 사실 또 아프리카 방송이나 이런 쪽도 찾거든요. 기웃기웃 거리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연예인분들도 그렇죠, 요새 그렇죠. 많이 메타가 예. 인방이 예전에 뭐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고 두준아 기다리고 있을게. 오 진짜 친하시나 보네. 아 연락 안 돼요. 아 연락 안 돼요? 예예예 떨어진 이후로 그냥 연락 아, 안 되죠. 예. 그 이후로 연을 끊으셨구나.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인터넷 방송 오래 하셨잖아요. 지금 몇 년 차시죠, 지금? 제가 이제 10년 차죠. 2010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0년 됐으니까, 예, 그렇죠. 10년 되셨어요? 딱 10년 됐어요, 네. JYP 그럼 연습생이 그때도 10년 된 거예요, 지금? JYP 연습생은 딱 21살 때, 제가 지금 34살이니까 10년 전에 24살이 시작했죠. 네. 진짜, 오해 우려두시긴 하셨네요. 아니 근데 그 오디션 영상이 남아가지고 네. 그게 이제 우리 팬분들께서 굉장히 좀 약간 우참 그리고 좀 약간 흑역사 아. 그런 걸로 이제 좀 많은데 저는 굉장히 또 영광에 그쵸. 그런 것도 하나의 추억이고 예. 재미니까 아니 그 그쵸, 오디션 봤을 때 그럼 아예 노래로 오로지 가창력으로만 하신 거예요? 가창력으로만 간 게 맞죠. 어떻게 보면 제가 SM도 오디션 보고 옛날에는 가수의 꿈이 있어가지고 네. SM에서 친친가요제라는 거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요제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너무 빡세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외모의 허들 이게 굉장히 높아가지고 전 넘으려다가 꼬꾸라졌죠. 아니 앞에 노래만 보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얼굴을 볼까. 그래가지고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데 초등학생 막 2학년 1학년 이런 친구들이 있어 막 다 있는데 나 혼자 20살이에요. 나가가지고 있는데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옆모습 찍고 무슨 모델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춤을 추래요. 네. 또 클럽 음악을 틀더니 춤을 추래요. 그러니까 노래만 하고 싶은데 아. 예, 노래 얼마 듣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겉모습 위주로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때 굉장히 SM을 엄청 이제 혐오했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니까는 네네.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예. 예, 겉모습이 사실 중요하죠. 그래도 코트님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근데 원래는 그러니까 사진이 있어요 혹시? 고등학교 때는 또 마르시고 이렇게 갑자기 옆변하신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는 그죠. 네. 방송하고 처먹고 방송하고 처먹고 자고 예? 오늘 방송 이럽니까? 아니 원래 그러니까 원래 찔 수밖에 없는 방송이니까 이 방 자체가 어지러지라네요. 예. 예. 아니 사실은 이게 제가 진짜 그 방송 처음 시작할 때는 85kg 정도 됐었어요. 예. 그때 그러다가 이제 좀 저 아무래도 이제 방송하면서 네. 시켜 먹고 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삼성 헬스를 켜놓고 살거든요. 그게 뭐예요? 삼성 헬스라고 이제 하루에 걷는 양이나 아, 이런 만보기 같은 거 네네, 어플인데 네네. 그 삼성 헬스를 켜놨는데 하루에 200걸음이 안 넘어요. 아~ 예. 또 이제 바퀴 달리는 의자 넘는다고요? 네, 이제 바퀴 달리는 의자 쓰다 보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냥 네. 그 유모차 사셔서 그냥 굴려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나중에는 전동 기능 있는 네. 그런 의자를 좀 가지고 다니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200걸음이 안 넘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래도 한 400걸음 정도 걸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나름 한강 와가지고 좀 저희랑 예. 저랑 걸었으니까 저기서 쭉 걸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한 400걸음 이상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제가 듣기로는 네. 콕트님도 이게 찐따라는 소리 많이 듣더라고요. 저도 저는 진짜인데 사실 코트님 네. 같은 경우 사실 처음 방송하면 봤을 때 예. 워낙 이렇게 말도 잘하시고 세게 예. 하시고 그래갖고 찐따라는 냄새가 저는 찐따 냄새 풍기면 진짜 바로 맞거든요. 잘 네. 알고 코트님 냄새가 나는데 이게 무슨 저는 예. 사실 찐 중에 찐이죠. 아 진짜요? 진짜 찐이죠. 예 깨박씨 같은 경우야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진짜 아리따우신 역캠분들 옆에서 네네. 이렇게 좀 순수한 농촌 총각 같은 이미지로 예.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 사실 예. 이거요 예. 예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왜냐면 이제 뭐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예. 이상한 무슨 해골댄스 막 이런 이상한 예. 춤추고 이런 거 뭐 이런 그런 그 음악에 이제 저는 진짜 클럽 가가지고 바로 나왔어요. 15분 후에 요즘 좀 시끄럽고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끌려 나오신 거예요? 네? 친구들이 이렇게 좀 데리고 가줬죠. 네. 클럽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네. 예. 그 후로는 클럽 같은데 이제 발 얼씬도 안 하죠. 예. 저는 아무튼 뭐 찐 중에 찐입니다. 아 진짜시구나. 예. 네. 반가우시네.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평소에 본인이 네. 잘생겼다고 계속 뭐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어떻게 아 이거는 진짜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네. 아프리카에 이제 3대 돼지가 있어요. 네네. 엄삼룡이랑 아. 비켠베랑 저랑 이렇게 셋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100kg 클럽이 있어요. 0.1톤 클럽이 있는데 네네. 거기 사실 최근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자들한테 여자 여캠들한테 엄청 까이고 나서 네. 예. 그 친구가 뭐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네. 운동을 막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쓸데없는 짓을 하더라고요. 예, 사실 남자는 깨박씨도 알겠지만은 안 되죠. 예, 매력이죠. 남자는, 그쵸, 남자는 매력인데 개성과 매력이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벗고 막 운동하고 이렇게 팔 단단해지고 뭐 그런 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렇죠. 예예. 세바스도 그렇고. 아니 그리고 10kg는 라이프 저기 라이프님이랑 같이 일하고 계시는 매니저. 네, 그래서? 저희 매니저. 네네. 뭐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라이프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이 친구가 또 저격루 출신이에요. 아, 웃긴 게 아, 예전에 배그라는 게임 유행하기 전에 네. 하이즈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아, 하이즈 알죠? 아시죠? 그쵸, 유명하죠. 그 제가 또 FPS 게임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예. 이렇게 저 게임을 하는데 저 친구가 예. 저격을 해가지고 제 옆에 있는 팀원을 죽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 뭐 사주경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헤드샷 딱 맞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어? 누구야 뭐야 그런데 나는 안 죽어요. 예. 계열제 있는데 와~ 랄프가 갑자기 오케이. 디스코드로 딱 들어오더니 형님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욕을 했죠 처음에는. 예. 여기 이런 미친 너 하면서 방송 욕을, 방해하니까 네 예. 방송 방해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 친구랑 영입을 했어요. 네네. 같은 팀 영입하게 1등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아 잘해요 FPS 게임을. 예. 게임에 센스가 있어요 저 친구가.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같이 게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진짜 많이 친해지고 복귀하고 나서 이제 저 친구한테 제가 좀 네 같이 일해보자 러브콜을 했죠. 네. 아 근데 같이, 일을 개판으로 네. 하시고 막 그렇게 같이 좀 케미가 안 맞네요. 저 친구는 예. 매니저라기보다는 그냥 예. 동생에 가까워요. 정말. 예. 그냥 돈 빨아먹는 월급 모기쟁이다. 이렇게. 예, 예. 알겠다. 그... 아, 맞아. 롤 챌린저 출신이에요. 맞습니다. 아, 예. 아 진짜 게임 엄청. 챌린저면 진짜 잘하는 건데. 3시즌 때 리진으로. 예. 롤도 하셨잖아요. 티어가 어떻게? 저는 마이크가 예전에... 안 좋다는데. 네네. 마이크가 좀 딱딱거린다 그러는데. 차라리 빼고 하는 게 낫다. 앞에 빼고 하면 제...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면 괜찮으니까 일단, 저는 목소리 일단, 괜찮은데 깨박씨가 좀 목소리를 일단, 크게 해주셔야겠어요. 배터리 어디 있어? 그 빼죠. 빼죠.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작아서 그러는데 제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면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마이크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제 목소리가? 네. 랄프야, 우리 거 마이크 있냐? 끼고 하라는데 우리 거 마이크 한번 달아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되게 고선으로 돼가지고 좀 오, 멀리 있는 거라서 오, 저걸로 끼고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분께 좀 전달 좀 해드려. 여러분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이게 좀 그 깨박씨가 은근히 제가 예, 바리톤이 약해가지고 아 그래 저 이상으로 좀 약간 짠돌이라서 그 마이크를 보약을 쓰네요. 웬만하면 소니거나 예뭐 예, 이게 좀 써줘야 되는데 보야 예 보야라는 브랜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예 보야라는 이제 중저가형 예,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 예 제가 산 게 아니고 이것도 배포 형님이 샀습니다. 예? 매니저 타다는 거는 저랑 똑같네요. 비싼 거 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아니, 저는 비싼 거 사지 말라 그랬는데 형님이 장비 이 성능이 제일 좋다면서 사지 말했잖아요. 네네네네. 아, 잘 들어가나요? 마이크 테스트, 예, 잘 들어갑니까? 소리 괜찮죠? 확실히 다르다. 야, 괜찮잖아요. 아, 이게 마이크예요? 보세요, 로데 거. 오, 이거 당장 보세요. 주문하세요, 제발. 네네네. 이상한 거 좀 주문하지 마시고, 제발. 이런 마이크가 있구나. 네, 이게 최신형인데 괜찮아요. 가격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네네네. 오, 진짜 좋다네요, 여러분. 좋나요? 네, 마이크 내려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일단 그리고 코트님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네. 과거에 네. 과거죠, 과거. 과거. 예남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네. 콘텐츠 신이라고 불릴 정도의 예. 그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었는데 예. 그 당시 콘텐츠가 네. 본인이 다 기획하신 거예요? 뭐 노래 자랑이라던가 콧박이를 아, 정말로 이거는 이거 진짜 듣고 싶어가지고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드리는데 예, 예. 지금은 이제 뭐 어디서 콘텐츠 누가 이제 좀 콘텐츠로 흥했다 네네. 이 콘텐츠로 흥했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쵸, 거기에 양심의 가책들이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제 컨텐츠 따라하면 죽여버리고 싶어요 정말. 아, 왜냐면 전 방구석에서 혼자 네. 있으면서 솔방만 하시니까 사실 그렇죠. BJ들 방송 끝나면 뭐합니까? 뭐 이렇게 술 먹으러 다니고 아. 여기저기 막 이렇게 얼굴 비추고 다니고 그런데 예. 전 집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방송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화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 방구석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아마 제가 거의 다 했을 겁니다. 오, 예. 다 본인이 그럼 진짜 다 생각하셨네요. 근데 막 따라하더라고요. 철구가 제일 많이 따라했죠, 제 콘텐츠를. 예를 들어 무슨 콘텐츠 있어요? 일단은 그 저 철구를 웃겨라. 이것도 사실, 그리고 또 이제 뭐 카트 이제 막자 해가지고 이제 인성라이더라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사실 또 뭐 철방 노래 자랑. 그러니까 철구의 또 어떤 근간이 저한테 좀 영향을 좀 받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새끼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한번 또 이렇게 저격을 할 거예요. 네. 예. 아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네네. 사실 음반도 내신 걸로 아는데. 네, 음반 냈죠. 많이 냈죠. 음반을 7곡 정도 발매하셨다 들었거든요. 이 저작권 네네. 수입이 좀 짭짤하게 얼마 정도? 저작권 됐지? 수익은 아직 제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 신청 안 하셨구나. 저작권을 가져가려면은 이게 네. 실현자 협회라는 거에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한테 그동안 쌓였던 것도 6년 안에만 이렇게 신청하면은 네. 정산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정산 받아야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그게 좀 많이 쌓였어요, 말리지. 진짜 심심찮게 밖에 걸어다니는데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 제 노래가 나와요. 깜짝깜짝 놀라요. 아, 그거 예전에 뭐. 예, 된장찌개를 좋아해 이비가 그리고 뭐 오늘이 지나면 예, 노래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정규앨범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규앨범 이제 뭐 한 10곡 정도가 나왔어요, 거의 이제. 네네. 저는 이제 BJ 최초로 네. 정규앨범 한번 야무지게 내고 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콘서트도 그럼 해보신 거 있어요? 아직까지는 안 해봤어요. 이게 제가 또 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또 코로나 또 사태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네. 코트님 유행어가 많다 들었는데 제 유행어는 사실 진짜 BJ들한테 부러운 게 그거예요. 뭐 성태 씨나 뭐 철구 씨나 뭐 이런 그 BJ분들은 네. 지코 형이나 이렇게 BJ를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뭐 크게 이렇게 저를 똑같이 따라하고 약간 이렇게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저는 좀 유행어가 사실 좀 약한 편이죠. 아무래도 방송을 10년 하셨는데 유행어 하나 없는 것도 네네 어떻게 보면 방송하는 사람들의 좀 그 네. 어떻게 명함을 좀 내밀어야 되는데 유행어 하나쯤이요 하나도 없음 뭐 하시는 제가 겁니까, 방송한 거예요? 방송 그동안 하면서 예, 예. 유행어 있긴 한데 좀 약간 저는 좀 약간 불쾌한 유행어들이 좀 있죠. 아, 욕 쪽인가요? 좀? 예. 아. 이게 좀 약간 뭐 이런 한번 잠깐 해봐야 될까요? 아, 뭐죠? 이런 비응신 같은 새끼 같은 이런 비응신. 아, 비응신. 약간 요게 약간 좀 그런. 네. 네. 이런 제가 솔직히 코트님 방 네. 그 저도 진짜 꼭박이 출신으로서 물론 탈코했지만 네네. 네네. 탈코했지만 네네. 그 약발방. 네. 약발방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자주 보고. 최근에도 네. 얼마 전에 봤는데 약발방을 네. 지금 벌써 약을 벌써 10년째 팔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게 이제 진짜 예. 그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정말 제 어떤 시그니처 같은 네. 그런 콘텐츠인데 약발방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제 원래는 십선비 방송을 했어요. 예. 2010년부터 11년까지 노래 방송으로 음악 BJ로 이렇게 활동하는데 답이 없다 싶더라고요. 아. 그때 갑자기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철구가 확 뜨는 거예요. 철구 예. 보니까 갑자기 아니 무슨 진짜 무슨 이상한 다 쓰러져가는 그런 무슨 진짜 뭐 원룸도 아닌 반지하방 같은 데서 네. 물구나무를 서더니 막 간장을 뿌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네. 아 이게 뭔가 센세이셔널하다. 내가 저 정도까지 몸으로 웃기진 못해도 나는 입으로 웃기자. 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원래 존나라는 것도 안 썼어요. 예.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존나라는 그 것도 안 썼는데 클린하게 말하고 매너 네. 있게 말하다가 방송에서 존나라고 아 진짜 오늘 존나라고 얘기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십선비였는데 그때 아마 좀 약간 좀 어떤 자극을 받고 예, 방송에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개 새끼 하면서 욕을 하고 막 그랬더니 열혈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 쫙 물갈이가 됐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방송이. 또 제 안에 어떤 악마가 깨어나더라고요. 예예. 예. 제가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하면 약발방에서 네. 제일 이름 있는 분이 전 또 전기님, 전기님 팬인데 전기네. 전기님으로 야 진짜 많이 뽑아 드셨잖아요. 사실 전기님 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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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전기세는 내고 하시는 거야 아니면? 아 그럼요. 전기한테 제가 틈날 때마다 용돈 써라 갖다 써라 하면서 10만 원씩 막 몇십 막 20만 원씩 돈 많이 이제 막 그렇게 많이는 안 됐어도 네. 방송할 때마다 너무 고마워서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많이 해줬죠.
정기님 같은 경우 뭐 최근에 뭐 연락한 적이 언제? 아 최근에 그 디스보이즈라고 네. 제가 이렇게 좀 그 아프리카의 정배우로서 좀 약간 거듭나기 위해서 예 좀 이렇게 좀 디스를 좀 하고 제가 좀 아무래도 디스가 주특기다 보니까 남 까는 걸 잘해요. 예, 남이 나 까는 건 인정 못 하고요. 네. 예 그런 내로남불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나는 무조건 이렇게 뭐 사고 치는 사람들 있으면은 그런 성역 없는 어떤 토크. 그래서 전기 씨랑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전기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디스보이즈를 진행을 했는데 2회차 지금 방송이 됐는데 3회차는 이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요? 본인의 이제 좀 이제 주 업무나 그런 것들 사실 제가 좀 용돈을 요즘 못 줬어요. 아, 제가 좀 많이 좀 많이 휘청이셨나. 예, 제가 휘청해서 그랬는데 돈 때문에 아니겠죠? 네. 이거 뿌리시려고 아니 뿌리시려고 해 아니고 아, 예. 너무 핵핵대셔가지고 말하시는 와중에 아 제가 좀 좀 그 목을 좀 얼음컵 좀 주시겠어요? 예, 어 얼음컵 예, 고맙습니다. 아 근데 우리 깨방님이랑 방송하니까 진짜 뭔가 좀 진짜 편하네. 사람 편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네. 아 저는 사실 근데 진짜 코트님이랑 진짜 지금 아 그래요?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진짜 편한데? 아 편한가요? 네, 아 근데 나는 나락을 가서 편한 것 같아요. 아닌가요? 원래 나락 간 사람들이 마음 한 편이 진짜 편한데요? 편해지죠. 예, 예. 아, 진짜 예. 편한데 아니면 배경 자체야 이래서 그런 건지. 아 맞아요. 밖에 나 야외 나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 전 사실 깨방님을 보고 약간 좀 질투를 했어요. 왜냐면 무슨 질투요? 아니 저 새끼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생긴 것도 좀 어정쩡하게 생기고 야 날프랑 같이 보면서 예. 야 아프리카가 뭐 저게 무슨 방송이야? 언제쯤 언제 기간이? 아니 그 제가 이제 복귀하고 나서 네네네. 이제 쭉 한번 둘러봤죠. 여기 예. 시장 조사를 하느라. 그런데 예. 아니 뭐지 뭐 배그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 알겠는데 아니 그냥 옆에 그냥 먹방만 하는데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재밌냐? 전 잘 모르겠는데 형님 이러더라고요. 또 그랬는데 또 오늘 깨박 씨랑 처음으로 방송을 해보니까 예.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든. 사람 편하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네. 저랑 아주 정반대의 성향이죠. 어찌 보면은. 근데 저는 일단 네. 만났을 때 이렇게 토크하는 거 자체가 편하긴 한데. 네네. 아까 말 잠깐 늦었을 때만 불편했고. 네. 진짜 말을 잘하시니까 무능이 바로바로 나오시네. 네. 그리고 코트님 같은 경우 사실 네. 이거는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아 괜찮습니다. 저는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아 괜찮나요? 좋습니다. 예, 저는 성역이 없습니다. 아. 그 해마다 나오는 네. 논란 중에 하나거든요. 코트님 하면은 네네네 그 코트님이 대표적인 컨텐츠 코트를 웃겨라 해서 네 자주 아 알았다 그죠? 알프씨? 자, 여러분. 마이크 기다릴게요. 이거 마이크가. 수신기는 괜찮아? 저쪽도 제가 끼우겠습니다. 배터리 괜찮아? 네, 끼우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마이크?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잘 들리죠? 아, 예, 이게 마이크가 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예, 미안합니다. 네.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 1배, 그래요. 아, 근데 정확한 타이밍에 또 이렇게 마이크를 꺼져줬네. 코트로 예. 웃겨라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1배충들이 많이 참가를 하는데, 네. 거기서 코트님은 아, 하지마, 싫어하면 어떡 하면서 계속 질문을 유도하고, 예.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끄집어내면서, 아, 예. 1배 언어라던가, 1배 어라던가, 그렇게 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네네. 거 자주 제가 봤거든요, 진짜. 네네. 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 예. 정말로 그 일베 전 정말 억울합니다. 수장 아니에요? 아니요. 일베 수장은 예 지코 형이라고 있어요. 이게 현대 지코라고 예 정말 그 일베 빨고랩 수장이고요.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일베 뭐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예전에 이게 좀 우리가 지금 약간 의식 수준이 높아지기 전에는 약간 일베를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약간 그 일베 논란이 없는 BJ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없는데요. 네, 그쵸. 깨박씨는 네. 좀 오래 되지 않았으니까 네. 연식이 아, 아마 제가 봤을 때 깨박씨가 한 5-6년 전에부터 방송을 했었다. 아, 예. 그때쯤에 다 일베가 예. 좀 물이 들어있다 좀 어느 예예예 예.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그래도 예. 약간 좀 의식 수준이 낮았을 때는 아. 좀 약간 못 모르고 쓰고 아, 그랬었던 그치. 그런 좀 실수들이 많았는데 네네. 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일베 용어를 쓰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코트를 웃겨라 할 때 희한하게 일베충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괴로워요. 아 그래요? 너무 괴롭고 지금도 정말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조금 어두워 계시네요. 아니 너무 괴롭고 진짜 좀 일베충들이 나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너무해요 정말. 너무하다고요. 아 너무하다고요? 너무하다고요. 예. 아 여러분들 이렇게 아니 이런 걸 자꾸 유도하는 게 유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예, 예 코옷을 여기서 하세요. 예? 예 코트를 껴라를 여기서 하세요. 아니 또 질문거리에서 예. 이게 또 네네. 진성 콧박이로서 말해준 예. 겁니다. 네네네. 예. 이게 사실 일베 논란 저는 예. 한 번도 없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좀 피해가는 게 이제 좀 저는 사실 확실하게 피해갈 그런 게 있죠. 정말 뭐 근데 일상생활에서 요즘 뭐 보면은 뭐야 깨바가 밥 먹었노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니까 제가 한번 네. 포트형 밥 먹었노 이러면은 아 뭐, 이거는 그... 일베충이죠. 이거는 왜, 근데 표준어로 아니 표준어로 저는, 지금 약간 저는 말하고. 충청도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충청도인인데 이게 충청도 같은 경우 사투리가 많이 안 묻었어요. 근데 코트형 밥 먹었노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일베충이죠. 깨바게 밥 먹었노 이게 이제 약간 부산 사투리 그런 거기 때문에 아 이것과 이거는 굉장히 다르죠. 아, 여러분들 저는 아니죠. 당신은 예, 예, 예. 아예 진짜 그 색깔 그대로 묻어나 있는 네네네. 그럼 제가 듣기로는 아니고 제가 최근에도 한번 살짝 네. 한번 기웃거렸는데 네. 진짜 이건 축하드립니다. 뭐요? 코트 형님이 예. 코트님께서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다 생기신 거 알 텐데 이건 진짜 축복받아야 돼. 아 야, 정말로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기셨는데 그러게요. 이게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연애하신 지? 제가 지금 이제 연애한 지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얼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별로 한두 달이면 근데 한 달 차이면 갭이 큰데 여자들은 네. 또 며칠 다 또 알고 있어야 네. 몰라요 며칠 됐는지? 저는 그런 거를 세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하루에 한 끼 두 끼 처먹는 거 잘 세잖아요. 응? 아, 한 끼 두 끼 처먹는 건 잘 세죠. 예. 예, 이따 뭐 처먹을지도 생각하고 예. 내일 뭐 처먹을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런데 여자친구가 지금 이제 같은 BJ이고 또 그 친구가 지금 저희 아파트 단지에 살아요. 네네. 예, 집은 이제 다른데 네. 걸어서 한 뭐 한 1분 거리. 아, 그렇게 가까워요? 예, 엄청 가깝죠. 거리도 진짜 가깝네. 아, 그러니까 진짜 같은 이제 그 직업에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좀 좋아요. 그러나 이제 이별을 하게 된다면 서로 그것만큼, 예,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겠죠.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원래는 네. 처음에 그 친구를 봤을 때 이제 그 합방에서 보게 됐어요. 아~ 예, 그 거박이라는 그 콘텐츠에서 아~ 이렇게 보게 됐었는데 지금 아 생일을 여기서 하나 봐요. 아~ 네, 여러분들 들리세요? 외국인이신데. 네, 아, 아~ 외국에서. 자 일단 뭐 드리던 말씀에서 드리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게 되고 이제 얼굴 보고 그랬었는데 집에 가니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코트님께서 먼저 제가 여지껏 합방을 하거나 그런 이제 뭐 여캠 분들이랑 그런 어떤 저기 있었 그 방송을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이 친구는 자꾸 뭐 잔상에 남는다 그럴까요? 아, 진짜요? 영화를 보고 나서도 약간 여운이 남는 영화들 있잖아요. 이 친구랑 하루를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해보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네네. 알기로는 네. 연세 900마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이건 너무 추하신데요. 이게 고백을 예, 다 예, 하다가 예. 10번째 네네. 고백 역캠 10명 했는데 다 네.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라고 해가지고 한 여자만 계속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대실한다. 이거는 사실 요즘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사이코 새끼예요. 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딱 찍어가지고 안 넘어가? 그럼 말어 이러가지고 아~ 다른 나무 딱 보도 한 번 쓱 쳐보죠. 네. 근데 넘어간다. 야 넘어갔다. 나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귀는 거죠. 굳이 뭐 10번 찍고 이런 거는 제 스타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 예. 찍자마자 그럼 바로 넘어오셨어요? 네네네. 와. 아 근데 이제 좀 그런 건 있었죠. 아무래도 좀 뭐 뭐해 요즘 뭐 이제 동향도 좀 물어보고 또 공교롭게도 같이 또 휘방 일자가 좀 겹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 먼저 고백했습니다. 너무 진짜 방송에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 진짜예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생방에서 네. 고백을 했다고 코트님한테. 네네네. 먼저 코트님 방을 했어요. 와가지고 네 내가 고백할 테니까 오빠 고백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고백에 대한. 근데 너무 쪽팔리고 정말 그때는 진짜 쥐구멍이 있다면 예
못 들어가겠지만 정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예, 아니, 마음만은. 어떻게 고백하세요? 곧 진짜로 뭐. 그때 사실 고백했던 거는 진짜로 네. 와, 저는 사실 그게 잘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사실 저는 이제 뭐 꺼리낌 없이 다 얘기하는 성욕이 없는 BJ다 보니까 성욕이 없다고요? 성욕. 아, 성욕. 예, 성욕이 없다. 아. 깨박씨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아는 척하는데 성욕이 뭔가요? 아, 성욕이요, 성욕. 그러니까 아. 성욕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언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 이러거나 약간 아, 이거 언급하면 안 되는 아, 약간 저는 성욕이 없는 거를 이제 좀 추구를 하다 보니까 아, 오픈마인드. 예, 평소에 성욕을 많이 못 보시나 봐요. 성욕을 보고 성욕이라고. 이게 저희 네. 같은 좀 얼굴에 하자 있으신 분들은 네. 이게 좀 하기 힘들죠. 아무래도. 네. 예. 예. 말 나온 김에. 네네네. 그러면 그 여자친구분이랑 뭐 통화 가능하십니까? 아 지금요? 예, 뭐 주무시는 시간대인가?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방송 좀 이제 미용실에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아~ 오면서 통화를 했었는데. 오, 사람 좀 있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미용실 갔다가 이제 뭐 방송 아마 지금 미용실에서 전화 받기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 전화를 꼭 해야 됩니까? 전화하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할까요? 왜냐면은 뭐 이게 네네. 뭐 진짜 사귀는 건지 사실 단 네. 방송인지 야. 이게 또 모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방송에서 그렇게 몰입하고 네네네. 끝나자마자 네. 바로 꽃방귀 끼고 나갈 수 있거든요. 자, 저기 진짜... 혹시 그 배터리 있나요? 그 제가 지금 3%밖에 없어가지고 예예 보밭을 좀 주시면 예 C타입으로다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바로 전화하죠. 오. 예. 아, 전화 뭐 언제든지 하죠. 전화해가지고 막 뭐 하는데 막 온나? 오죠. 예. 아, 온다고요 여기까지? 어? 아, 여기는 오기 힘들고요. 예. 여기 오는 건 좀 힘들고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갔죠? 예. 여보세요? 통화 이게 그 음이 세 번 이상 가면 저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형수님. 저 지금 같이 코트 형이랑 방송하고 깨박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게 진짜 사귀는 건지 안 사귀는 건지 제가 또 악성 족결충으로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본인 진짜로 완전 방송 끄고도 이렇게 뭔가 쫀득하고 아직도 좋은 거 맞죠? 쫀득하고. 예, 아직도 이렇게 저는 솔직히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예. 아, 저희 완전 알콩달콩하게 잘 만나고 있어요. 맨날 오빠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막 좋아서 안 다른 사람처럼 얘기해요? 코트님 같은 경우 그... 네네. 어떠시... 그 이름이 아름이에요. 아름. 아, 아름님이 네. 스토커지 됐다고 이거 마지못해 계속 초인종 두들겨 문 계속 새벽때 두들겨갖고 마지못해 뭐 이렇게 받아줬다 고백을 좀 네.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는데 그러니까 왜 방송에서 맨날 내가 오빠 뭐 더 좋아해서 미친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어. 방송 끝나면 자기가 좋다고 난리쳐요. 근데 진짜 좋아하시네. 예. 제가 이게 확실하게 알려면은 사실 간단하게 혹시 네. 이구동성 게임 아세요? 네? 이구동성 이구동성 아세요? 아 네네 이구동성에서 하나 둘 셋 하면은 그거 같이 말해주시면 되거든요. 네네.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방송이 꺼졌을 때 혹시 두 분께서 첫 키스를 나눈 장소 하나 둘 셋 침대 아 누지실 뭐야 아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 예예 침대 맞아요 침대 맞아요 침대에서 키스를 했어요. 첫 키스 장소가 가장 로맨틱한 곳은 예. 예 침대가 아닌가. 아 네 잘 알겠어. 습니다. 예예. 그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번에 네, 또 대면 네, 형수님 네. 같이 뵈요. 예. 네. 자기야 그 저 방송 잘하고 아... 사랑해요. 아... 네. 표현은 잘해주시네. 아 저는 제 여자한테는 네. 정말 잘하죠. 선생님 몇 번째 여자인가요? 아 제 첫 여자죠. 처음부터 마지막 여자가니까. 네네네. 야 깔끔하시네. 그래도 연애를 많이 해보셨나 보네. 아, 연애 안 하세요? 저요? 네. 연애는 아, 솔직히 그동안 방송 역행들 많이 했잖아요. 네. 고백 받았다 못 받았다? 수전증 있으신가? 아, 예, 수전증. 예, 예, 예. 고백 같은 경우는 네. 이 고백이라 해야 되나? 진짜 눈치가 좀 없어 가지고 뭔가 고백이 아니어도 좀 시그널 같은 네. 건 있잖아요. 그런 건 좀 받았죠. 시그널. 시그널이라고 함은 오빠 뭐 해? 시그널 여러분 몇 개 없어요? 오빠 뭐해? 오빠 자?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 건 뭐 그러니까 뭐 술 한잔 뭐 하자 오붓하게 뭐 그런 거나 술 한잔 하자 오붓하게 그러면 이제 안 나가죠?
네? 개박 성격 같은 경우 그런 거 안 나갈 것 같은데. 저는 나가 거의 안 나요. 거의 안 나가죠. 예. 근데 나가서도 크게 실망할 거예요. 그래. 나가서 아 얘가 좀 나한테 좀 관심 있나 보다. 이렇게 일단 나가서 제가 얘기했는데 오빠 우리 그 방송 한번 잡아볼래? 이러면서 약간 아 예. 방송적인 얘기.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예. 이 당신이 지금 연애를 해가지고 그런 건데 네. 당신도 그건 아니었으면 저랑 똑같은 시세였을 텐데요. 맞죠, 맞죠, 맞죠. 뭐 예. 제가 준비한 건 사실 여기까지. 네, 네, 여러 가지 네. 정보 준비했는데 아 오늘 토크 아, 이, 준비하신 게 어. 마이크 네네. 같은 것도 있고 사실 아 근데 진짜 시간 빨리 갔어요 우리 어, 시간이 빨리 가는데 어, 일단은 뭐 가볍게 그 한강 왔으면 라면 아니겠습니까? 아 한강에서 라면 좋아하죠 라면 예. 라면 빠는 거 좋아하죠 예 라면 빠는 거 좋아하는데 예. 굳이 한강에 와서 뭐 치킨이 아니라 뭐 이렇게 라면 뭐, 빠는 거 라면 예. 왜냐면 예. 무자식 때 2인 1라면으로 이렇게 네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라면 좋습니다 아, 네. 뭐 드시고 싶어요 진짜 장난이고 아 저는 뭐 괜찮 뭐 치킨 같은 거 좋고요 사실 뭐 한강 나오면은 거의 많은 분들이 치킨이나 뭐 짜장면이나 뭐 피자나 뭐 라면 드시니까 전 그 중에서 치킨을 택하는 게 어떤가 아 치킨 저 앞에 예. BHC 있는데 아 예예 또 이게 한 몸뚱이 하시기 때문에 네네 BHC 마초킹이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는 마초킹 환장합니다 아 어, 바로 마초킹이네요 바로 나와 야 똑딱하시네 아 이거 어떻게 제 취향을 이렇게 아시고 거기다 순살인가 예 순살 정말 야무지네 이 방송할 때는 사실 뼈치킨은 언제 이렇게 보다 사운지도 예. 몰랐네 진짜 네 이야 어, 방송할 때 뼈치킨은 아니거든요 야 순살치킨 정말 야무진입니다 여러분들 예 바로 나오네 주작이라 그러던데 예. 어떻게 이게 주작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요새 치킨 주작하면 이게 나 바로 나갑니다 치킨 예, 주작하면 예, 예. 예 요즘은 요새 시대가 예. 어느 때인데 피자랑 치킨을 예. 주작하면 안 돼요 영사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든데 예. 그런 개새끼 같은 주작을 하겠어요 그런 개 같은 예. 주작은 안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고 예, 예, 예. 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어 맛있겠다. 오늘 그럼 방송 끝나고 뭐 하세요? 오늘 방송 끝나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자빠야 자야죠. 게임방송. 아, BJ가 예, BJ가 자빠야 자고 방송하고 저는 이제 11시에 키기 때문에. 아, 밤 11시. 예. 그럼 몇 시간 하세요 하루에 보통? 하루에 제가 전 수면 시간이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방송을 어 그래도 오래 하시네 5시간은 저 치킨 들어가니까 대갈통이 좀 이렇게 좀 머리 안 돌아가는 중이에요 아니 잠을 자는 시간이 수면 시간이 5시간에서 8시간이고 방송 시간 한 5시간 6시간 정도 네 반반 하시는구나 딱 근데 원래 이런 말이 또 많잖아 원래 네. 여자친구 생기면 연애를 네. 하다 보면 또 두 가지 부류인데 네. 방송을 더 열심히 하는 부류가 있고 네. 방송이 좀 나태해지고 좀 그런 부류가 있는데 네. 연애하고 나서 좀 나태해지나요? 아니면 방송 좀 더 잘? 절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기 위해서 휴방 날을 겹치게 안 잡아요. 아 진짜요? 어, 그래도 예. 한 번. 그리고 가까운 데 살기 때문에 오히려 자주 보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연애 때문에 그럴 건 없고 이제 뭐 조만간에 아무래도 좀 여행 같은 건 가고 싶죠. 근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예. 건 있는데 안 그래도 뭐 여행 가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이번엔 자기가 꼭 사겠다고 하면서. 제가 밥값을 맨날 내거든요 그동안 밥 산 게 아마 4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400만원 샀다고? 먹을 걸 엄청 좋아해요 먹을 거 엄청 밝혀요 근데 또 안 사줄 수는 없고 마라탕을 한 일주일 내내 예, 일일 마라 했어요 예, 매운 거 좋아하시고 어, 예. 아 그럼 잘 맞으시네 그래도 네네네. 매운 거 좋아하시니까 이번에 좀 야, 이제 그 본인이 쏜다 그랬으니까 예, 제주도 가가지고 또 야무지게 빨아 먹어야죠 제주도 예. 갈 때 방석 킵니까 혹시? 안 키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키지 말고 가자고. 예. 변했네요. 어우, 맛있네. 깨박이 형 밀어주자 연애하기에 우리가 밀어주는 거 어떠냐라고 하시는데 떡정기님께서 예. 그 역캠의 사정을 생각을 안 하세요? 네. 역캠의 당신도 사귀는데 저랑 못 사귀는 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안 될 확률이 큽니다. 라면 먹었대요, 라면. 라면까지 드시면? 아니요, 아니요, 라면은 괜찮습니다. 예. 제가 또, 이 정도만 먹어도 좋죠. 훌륭하죠, 지금. 예. 오늘 어디 아프세요? 왜 이렇게. 라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라면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예, 하도 처먹어가지고. 예, 이제 어제도 삼양라면 하나 빨았거든요. 예. 예, 이제 라면 빠는 짓은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야, 맛있네요. 아니, 그. 진짜로 아는 그.
네. 주변에 여자친구분 있으니까 이쁘신 분 있나요? 어, 제 여자친구가 또 발이 넓어요 은근히. 아 그래요? 그래서 여캠분들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좀 문제가 하나 있다면 여캠 말고 일반인 없나요? 일반인도 있죠. 유튜버도 있고. 근데 문제가 있다면은 이 친구가 좀 트랜스젠더랑 많이 친해요. 그래서 진짜로 전화하면은 목소리들이 이제 전화하는 걸 들어요. 제가 옆에서 스피커폰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전화하는 걸 일단 들으면은 목소리 약간 걸걸해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 언니? 근데 목소리 걸걸하던데? 아니야 저기 트랜스젠더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 성대는 바뀌기 힘드니까. 아, 좋죠. 예, 예. 아, 투제.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사실. 네네. 여러분들 그, 모르시겠지만, 사적에서 우연히 한번 뵀어요. 맞아요. 어? 술자리, 그냥 갑자기 우연찮게 술자리에서 갑자기 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저희가 번호를 교환했었나요? 번호 교환했었나? 안 했던 것 같아요. 번호 교환은 안 하고. 예예. 예. 그때 당시 여자친구 없었잖아요. 예?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색독이 올랐는지 막 들이대시더라고 여기저기. 어? 좀 놀랐습니다. 예? 아 근데 또 이쁜 분들이랑 같이 술자리 있더라고 깨박 씨가. 전 무슨 왕인 줄 알았어요. 정말. 아니야. 예. 방송 끝나고 같이 뭐 티프리 간 건데. 예예예. 예, 예. 아니 이렇게 딱 앉아 있고 이렇게 옆에 여캠 분들 한 분씩 딱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우 이게 참 내가 배그를 해야 되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했지? 어쩜 이런 자리가 있지? 당신은 그렇게 그 네. 베풀지 않겠지만 끝나고 저 같은 경우 끝나고 나서도 뭐 네. 게스트분들이 뭐 사줘라 그러면 바로 가서 술을 너무 먹고 싶어 하시길래 제가 가서 샀는데 예, 예. 아 방송 끝나면 술 먹고 싶어 하나요? 저는 오 이거 시그널인데 이거는? 근데 두 명이 한 번에 시그널을 보낼 수 없으니까 두 명이 한 번에 시그널 보내면은 시그널보다는 네. 그냥 지들이 돈 내기 아깝고 술은 먹고 싶은데 나보고 살아 이거죠. 그래도 뭐 사고 온 겁니다.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보나마나 지들 돈은 아까운데 그래도 술은 먹어야겠고 네. 너는 같이 있어줘라 명분상 그런 거겠죠. 아니 나도 진짜 깨박 씨 연애하는 거 보고 싶네요 진짜. 저는 진짜 살면서 한 번에 한 번밖에 못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캠이랑은 별로 안 하고 싶죠 사실? 솔직히 여캠의 어떤 내가 봤을 때 깨박 씨가 예. 여캠 분이랑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해봤는데 예.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좀 여캠의 어떤 민낯 예,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저런 가식적인 개 같은 년들이랑 내가 절대로 연애 안 해야겠다. 내가 진짜 절대 연애 안 해야지. 내가 진짜 사귀더라도 진짜 참하고 이쁜 일반인이랑 연애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역캠을 있나요? 많이 팔아먹으면서 역캠을 혐오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역캠을 혐오하세요? 혐오한 게 아니라 같이 뭔가 일적으로 엮이면은 네. 일적으로 엮어서 연애를 할 수 있겠지만 뭔가 네. 안 좋다 봅니다. 근데 또 모르죠. 연애를 갑자기 찾아오는 거잖아요. 시그널. 네. 네. 어느 날 방송했는데 이분이 마음에 든다. 코트님 네. 빌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뭐 너무 이렇게 벽을 쌓지는 말고 네. 저는 사실 제가 여자친구를 볼 때 네. 저도 사실은 방송 오래 했는데 네. 여캠의 민낯에 대해 모르겠어요. 저도 알죠. 깨박씨랑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봐요. 몸에 뭐? 문신 있는지 아 문신 예. 담배 피는지 예. 그리고 마시는지? 담배랑 또 술 알코올 의존도가 또 있어요. 아. 알코올에 의존하는 여성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여자랑 만나면 좀 피곤해요. 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뭐냐면은 나머지 하나는 이제 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다른 남캠과의 어떤 시그널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보이죠. 예.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물어봤더니 단 한 번도 남캠이랑은 엮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 눈에는 천연기념물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잡아야겠다. 난 그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사실 BJ들이 한 다리 건너서 다 알고 그런데 이렇게 형동생하고 다 그런 사이에 제가 막 예를 들어서 뭐 이 친구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전에 물론 이러면 안 되지만 네. 과거를 봐서는 안 되지만은 사실 좀 저희한테 좀 중요합니다. 이간질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예. 좀 만약에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 전 남친도 BJ하고 그 전 남친이
하객으로 와가지고 박수 쳐준다 생각하지. 아, 그거는 아메리칸이지. 그거야말로 끔찍할 수 없는. 저는 그런 미국식 연애 굉장히 혐오합니다. 네네. 예.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빠르 결혼식을 할 때 이렇게 좀 그 하객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저 자리에서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네. K가 예를 들어서 네. 왜 K가 하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K가 와서 이러고 있어봐요. 그 기분이 기분 정말 더러울 것 같지 않아요? 맞죠? 아 진짜 그 기분 더럽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을 만들면 안 되니까. 네. 네. 아메리칸이지 그게. 그거 꼭 보세요. 뭐요? 전에 만약에 여캠이랑 연애를 한다. 아, 웬만하면 아니겠군요. 비밀로 하시고 그래도 서로 너무 사랑을 한다.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전에 사귀었던 그 과거 이제 남캠과의 어떤 그런 게 있었는지 꼭 확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진짜 방송 오래 하셔가지고 잘 아시네 확실히. 그렇죠. 여캠의 민낯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죠. 예. 정말 더럽습니다, 여러분. 예, 예, 예. 더럽기만 하면 다행인데 역겨울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 예. 근데 코튼 씨 왜 이렇게 뭐 안 드세요? 아, 예, 아니 먹습니다. 먹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운동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MCN 최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좀 트레이너분 이제 붙여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운동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튀긴 음식이랑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튀긴 거는 튀긴 걸 택했어요. 밀가루보다는 예 양자 택일. 예 둘 중엔 그래도 튀긴 걸 먹어야겠다. 아니 근데 운동은 맨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빠진 기미가 안 보이고 똑같지 풍채가. 아니 그래도 무슨 운동하세요 진짜로? 일단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이렇게 볼 같은 거 이제 방에다 놓고 방구석에서 예 볼에서 이렇게 막 굴러다니고 하면서 일단은 조금 크게 몸에 무리 안 가게 이제 운동하고 있어요. 네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여자친구가 아무 말 안 해요? 조금 오빠 건강이 위험할 것 같아. 내일이면 진짜 성인병으로 뒤질 것 같아 오빠. 살 빼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제 말... 여자친구는 특이하게 이렇게 제 어떤 그 비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게 아마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겉모습을 진짜 정말 다행인 게 내면을 보시는구나. 겉모습을 안 보시는 여성분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귀고 나니까 돈이 그렇게 좋더냐 뭐 이러는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자친구한테 네. 여지껏 사귀던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줬던 가장 비싼 게 시슬리 17만원짜리 지갑. 그거 예전에 이제 대학생 여자친구 사귈 때 시린 이닥 시절 때 그 쪼잔한 시절 때 아니 저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뭐 100만원 넘어가는 그런 뭐 백을 사주거나 이런 거는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사실. 없어요. 그쵸? 예. 아니 저도... 사귀는 사이인데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면 끝났는데 네. 굳이 뭐 300만원짜리 이런 거 사주고 막 공을 들여요. 네.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거기서 산타 할아버지 되니까 선물만 주고 거기서 추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죠 그죠. 예. 아 그리고 좀 깨박씨도 이제 만약에 이제 연애를 하신다면은 예 그런 부분을 돈 관리는 뭐 직접 하시죠? 돈 관리는 전 누나가 하고 있습니다. 아 누나가? 예, 예. 누나면 괜찮죠. 예. 어느 날 보니까 예, 예. 제가 1100만 원인가 있었는데 어느 날 900만 원이 바로 남아있더라고요. 제 센스는 네, 네. 기억이 없는데 네. 그런 걸 보고 누나가 1100만 원 썼어? 아니 1100만 원인데 한 900 몇만 원이 남아있더라고요. 900몇만 원. 그런 걸 보고 가족도 믿을 새끼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월세가 나간 거죠.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네. 오해를 했는데 오해를 할 뻔했죠. 오해가 오해를 낳죠,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BJ들이 젊은 나이에 성공하고 좀 만지기 힘든 그런 돈을 큰 돈을 벌다 보니까 네네네. 가족들 중에서 그런 가족들이 좀 있어요. 네네. 예, 약간 좀 자식한테 삥 뜯는 약간 그런 이제 그 저기가 있다 보면은 많이 괴로워지죠. 그렇죠.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저도 그래서 이번에 엄마랑 연을 끊었습니다. 요번에 예, 최근에 예, 끊으셨구나. 예예 예, 최근에 끊고 이제 그냥 정말 어우 예, 괜찮죠? 예 괜찮나요? 아 깨박씨 이러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이거 바람이 예 바람이 많이 불어가 여름에 풍속이 너무 세가지고 깨박이 잘하면 이게 뒤로 이제 날아갈 그러니까,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잡아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어머니랑 어머니랑은 지금 사이가 냉랭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이사를 가야 되는데 사실 예. 좀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어머니 집도 이렇게 해드리고 이제 누나가 아, 집에 예, 누나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사는 청라 동네로 왔는데 네. 누나 제가 이제 그 전에 있던 집을 정리를 하고 네. 떠나면은 전에 있던 집에서 나온 돈을 제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둬라. 누나 줘라.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 나는 무슨 기쁨으로 살지? 나는 뭘로 살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10년 동안 많이 네. 빨아제끼셨잖아요. 네? 얼마나 콧구멍까지 빨아제낀다고 이제는. 가끔씩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네. 생각이 들죠. 이제 뭐 이게 카드 같은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거 보고 네. 이렇게 좀 과하게 쓰시거나 아, 이런 게 있으면 그렇죠. 아 오늘 굶으시려고 그러시나? 네. 굶고 싶으신가 보다. 약간 아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외 취침하고 싶으신가 보다. 약간 그렇죠. 그런 생각하죠. 예. 오늘 아버지가 택시비에 12,000원이나. 네네. 그러면 네. 내일은? 아 아빠가 기쁘듯 네. 하고 이제 내일 은내 나가겠구나. 네. 예? 내일은 택시비 아끼겠지. 네. 이런 게 좀 있긴 해요, 사실. 아 그죠. 저랑 근데 마인드가 비슷비슷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아 돈 관리는 자기가 해야 돼요. 예, 아, 돈 관리 무조건 아예 자기가 해야 됩니다. 하세요? 전 돈 관리 제가 스스로 하죠. 예, 무조건 혼자 해야 됩니다. 이게 돈 관리는 여러분들 절대 가져가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가 정말 예. 그 큰일 난 수가 있고 제가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이 속상해하는 BJ들을 많이 봤어요. 아, 예. 그치.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이 좀 어려웠던 친구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돈을 막 버니까 네. 부모님들이 약간 좀 눈독이 들긴 하겠죠. 예. 그런 재산에 대해서 말이죠. 아니 예. 근데 왜 서울 쪽에 안 사고 인천에 사세요? 근데 제가 서울로 이사를 오려고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저 서울 이제 그 강남 근교에 있는 저 미사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네. 미사의 펜트하우스 이제 15억짜리를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장난을 치는 바람에 15억짜리를 그냥 아예 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예 이야, 매매를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아니죠. 거기 전세입니다. 아. 매매는 엄청 비싸요 그거.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빠그라지고 그랬는데 아 저는 사실 청라만큼 살만한 도시가 거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청라에 BJ도 많이 살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청라를 좀 고집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좀 보다가 예 제가 좀 성공하면 그때는 강남을 오든지 말든지 해야죠. 근데 서울 사람들이 진짜 좀 민심이 뭐랄까 서울 사람들이 너무 깍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저 합방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알프한테 야 기름이 없네. 야 좀 기름 좀 채워야겠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만땅 채우러 갔는데 비싸요. 에. 아니 비싸 아, 강남이니까 비싸지. 그럴 수 그치. 있다. 에. 잠깐 똥이 마려웠어요. 에. 그래가지고 주유소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변기가 이게 그 저 그 좌변기 있죠. 그 에. 앉아서 하는 거 말고 쪼그 앉아서 그런 거의 푸세식 같은 그런 변기를 쓰더라고요. 아니 기름으로 돈을 그만큼 벌었으면은 변기 정도는 바꿔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 주유소 이 사장님이 난 진짜 이 깍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네. 당신처럼 네. 아까 말했듯이 계속 치는 이닥한 새끼 말할 건 아니고 예? 당신이 말할 건 아니고 아니 그때 그래가지고 쪼그려 앉아갖고 네. 똥을 싸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 정말 힘들죠 당연히 제 몸뚱아리 120kg의 그런 자세를 한다 예. 아 이거는 진짜 정말 그 허벅지 똥 묻을 뻔했어요 네 허벅지 똥 묻을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래도 한강 온 김에 네 텐트 한번 들어가실래? 텐트 아, 한번 들어가시고 예. 아, 제가 예. 준비해 안에 여치 한 마리 보이는데 네. 제가 앉으면 저 여치가 죽지 않을까요? 살생은 안 하고 싶은데 이게 텐트가 처음 제가 산 건데 그래도 준비하느라 네. 아, 여치가 아니라 저 나뭇잎이네요. 예. 나뭇잎이 텐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텐트. 예, 뭐 장치 한강에 또 휴밍이니까 예. 응? 그래요. 텐트를 네. 좀 한번 앉아보죠.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예. 텐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힐링이니까 저희가 예예 토큰 다 했고 아 이거 그 마이크가 여기 있나? 아 마이크가 여기 마이크 있으니까 마이크를 잠깐 빼가지고 뭐 안 나가네요. 예 안에 가시잖아. 저희가 똥 쌌네 여기. 예. 아 오 좋다. 여기 괜찮나요? 와가지고 텐트에 예. 있는 이유가 있네. 예. 오 텐트가 안 기우네. 들어오시죠. 예예. 예. 아우 덥네요 그래도 희한하게 한강에는 모기가 없네 그러게요 그죠 모기 한 방도 안 물렸죠 모기가 없어 날파리 같은 게 많은데
이렇게 한강에 왔을 때 좀 힐링 좀 하시고 여자친구분이랑 네. 이렇게 데이트 좀 하시고 예? 아 나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 나중에 한강 한번 와봐야겠다. 너무 좋다.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쵸? 시원하기도 하고 예. 연인분들 많네요. 예? 연인분들이 많아요 여기. 그쵸. 예. 깨박씨 오늘 제가 너무 말이 많지 않나요? 좀 약간 짓발리죠? 아, 아니요 저는 진짜 그래서 좋아요. 괜찮습니까? 예. 예. 말이 제가... 오지게 많으시긴 한데 뭐 그래도 저는 그만큼 예, 예. 방송 오래 하셨으니까 잘하고 예? 네. 저 예전부터 근데 진짜로 이제 뭐 말을 놓을까요? 아 그래 말 편하게 합시다. 예 아니 그래, 네가 먼저 그렇게 그래, 해가지고 얘기해. 예. 아 코트 형이랑 와 그 네, 어. 나는 형이나 원래부터 하고 싶었어. 아 진짜로? 어 원래부터 좀 뭔가 편안한 느낌. 형이 그러니까 아. 나락하고 나서 와 이 형이다. 아 이 형이다. 아 어. 그래. 아 근데 나 진짜로. 어. 최근에 이렇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너가 이렇게 동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쪽으로 이렇게 좀 컨텐츠 많이 하는 하면서 본 이제 느낀 거는 아 사람은 확실히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이는구나 어. 또 느꼈어. 어. 그래 그래도 이 정도면은 깨박이는 아직 좀 심나락까지는 아닌데 이제 지하실 있어. 나락도 어, 단계가 있구나. 나락도 단계가 있는데 어 신나락이라는 거 이제 지하실. 어. 그건 이제 나중에 지하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하진 않았거든. 어. 내가 뭘 방송에서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는 곳이 이제 지하실인데 어느 날 나는 방송하고 나니까 어, 지하실에 내가 있네. 옆에 딱 그래 가지고 보니까 여기 딱 밑에 내려다 보니까 여기 최군 있어. 어이 최군이 있는 거야. 어 그 밑에 갈상은이 있네. 네. 어 안 많더라고 밑에. 그래서 아 여기까지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려보고 그러지. 나는 그걸 생각한 게 형을 보면서 난 또 느끼고 있어. 뭐 어떤 여기, 거? 여기까지 코튼까지 내려가면 안 되겠다.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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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금이라도 윗공기를 마셔야겠구나. 그렇지 그렇지. 넌 저기 이제 위에 있는데. 이제 보는 거지. 네가 슬그머니 밑에 보면 아 저기는 지하실까지 가면 안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을 해야지. 어. 확실히 잘하네 형이. 어? 아 그리고 난 진짜로 남의 방송 나와가지고 이게 좀 민폐 끼치거나 그런 거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새끼 오늘 어. 한 시간 늦었어? 이게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돼 형 말하는 거 보면 아까부터. 아니 근데 진짜 사고가 났더라고. 앞뒤가 아예 안 맞아. 아니 오는데 이제 영등포 쪽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형처럼 어. 막혔다 이 말하냐. 아 앞에 쭉 막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왜 이렇게 막히니? 야 원래 이 정도 도착 시간이 2시 55분인데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이러니까는 어 이 앞에 사고 났나 봐. 근데 진짜 사고가 났더라고. 아 그럼 라이프님 맞아요? 네 사고 났어요. 아, 네, 진짜 사고 나가지고 이거 매니저까지 같이 한 통 속이네. 하도 속여가지고 하도 늦으니까 우리는 약간 좀 저기 야. 공유가 돼 있지. 네트워크 공유가 돼 있지. 아주 개판이구나. 자, 아 근데 진짜 이거 이런 건 원래 가지고 있던 거 텐트 같은 거를 텐트를 요거를? 이번에 어. 한강 온다고 샀지. 어. 아. 왜냐면 저거 빌리는 텐트는 이 무게가 어. 봤을 때 충당을 못할 것 같아서 바로 나 부서지거든. 이 컨텐츠를 이제 진짜 힐링 캠프를 보고 약간 좀 거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모티브 삼아 우리 하는 것 같은데. 그거 1회 게스트가 난가? 어 1회 게스트가 난 형인데 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났네. 바로 종영이야. 바로 짐싸게. 아 근데 또 여기에 아니, 어. 어, 살짝의 어떤 좀 역캠 말하는 거지 여자. 가루랄까? 이 요리할 때도 이제 MSG가 그치. 중요한데 김가루 어 이게 약간 그 분내가루 살짝만 이제 조금 해줬으면은 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치 그치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난 개인적으로 형이랑 단둘이 해보고 싶어서 아 좋아 좋아 왜냐면 아, 진짜 좋아. 어, 여자분들을 끼면은 형이 또 챙겨줘야 돼. 아니 나 진짜 여자 와. 난 이제 여자 친구 있으니까 여자 역캠 있으면 말 막 할 수 있고 그런데 울까봐 아 어. 또 질질 짜잖아. 또 이렇게 몇 마디 하면은 좀 약간 좀 야지 놓고 그러면 좀 몇 마디 하면은 막 질질 짜요. 어 그러면 재수가 없죠. 예. 그래갖고 잠깐 카메라 안 돌아갈 땐 저기 뒤에 가가지고 담배 뻑뻑 피고 말이죠. 예. 재수가 없어요. 아 형은 담배 안 피잖아. 나는 담배 아 근데 이제 피는데 아,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어, 끊으려고 하고 있어.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나? 나는 하루에 지금 한 5개, 6개 정도. 근데 어, 내가 안 피네. 어, 담배 이제 안 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성대결절 때문에 목이 너무 간지러운 막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난 사실 담배가 이제 나한테 증통제 같은 역할? 아. 어, 통증을 약간 어, 되게 하는.
그런 거지. 너 담배 안 피지? 나는 담배 안 피지. 담배는 사회 약이야. 아 근데 얘는 진짜 좀 담배 좀 그 중독자 같이 생겼어. 약간 너가 퇴폐미가 이제 좋게 얘기하면 너가 퇴폐미가 있고 안 좋게 얘기하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뭐 담배 쩌들었다거나 뭔가 무기력해. 담배 보이잖아. 이상이야. 넌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말 중독자 같이 생긴 그래서. 근데 그런 소리를 진짜 많이 들어. 어, 그지. 약간 뽕쟁이 이상. 뽕쟁이 이상. 맞아, 맞아. 다크서클 심하다 해서. 형 어디 뭐 거친 데 없잖아. 그지, 나는 그런 거 없지. 근데 깨바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 있죠. 형사님들이 이제 좀 부를 때 이제 이런 친구를 보고 짝대기라고 부르죠. 예, 짝대기라고 있어요. 뭐야? 짝대기. 그 마약의 한 종류. 아, 어, 자, 어, 이게, 예. 어, 형 일단 누워 있어 좀 불편해 보이는데. 아 나? 어, 여기에 누우라고? 여기 근데 텐트 안 기르면 되잖아. 아 그래? 편하게 해, 편하게. 아 근데 이런 말 해도 될까? 뭐? 나 똥 마려. 아 먹자마자 진짜 바로 싸네. 형 아니 나 이제 똥이 좀 마렵네. 아 진짜로? 어. 아 여기에 화장실이 존나 멀지 않아? 저 풀숲 있거든. 아 지금 들어갔다. 지금 들어갔다. 어 지금 들어갔어. 어 괜찮아 지금 이제 괜찮아. 똥이 들어갔다고? 어 지금 괜찮아. 어 이게 좀 참을 수 있어요. 어. BJ 프로 BJ 똥 컨트롤까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좀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사실 이 방송하기 전에 너가 이제 공지 올리고 했었잖아. 그런 글이 있더라고. 무슨. 나도 이제 팬카페를 이제 운영을 하잖아. 어. 그런 글이 올라와. 이게 무슨. 뭔 개조합이냐고. 맞아. 근데 아까 하기도 전에 야,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조합이냐. 그러니까 팀과 품바 하면서 무슨 개똥 같은 조합이지? 아니 이게 진짜 개조합이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조합이 없어요, 여러분들. 개조합. 근데 이것도 좀 신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